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대장은 지난 11일 정오 봉정말리 역사적인 미국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에 도착한 박 의장은 19발의 EF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박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전 국민은 국가재건에 한 시간의 방심도 없이 배전의 전진기를 부탁한 박 의장은 환송 나온 여러 내외 인사들과 일일이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장도를 축복하는 주악이 우렁찬 가운데 비행기에 오른 박 의장은 모자를 높이 흔들며 환송객들에게 답례를 보냈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이케다 일본 상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의장은 우리 KNA 특별 항공기로 이날 오후 3시 55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마중 나온 5천여 명의 교포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열광적으로 박 의장을 환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 의장은 이케다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들과 굳은 악수를 나눈 다음 차기일 성명을 통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 증진과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환영의 인파를 뚫고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희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공식적인 회담이 이케다 수상 관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먼저 제6차 한일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은 다음 박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 의장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약 100명을 기다리는 내외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청구권 문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회담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측의 성의가 한일 관계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떠남에 앞서 박정희 의장은 영빈관에서 이케다 수상과 기시 전 수상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만찬 회의를 베풀었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 관해서 한일 간의 우호 친선 관계 수립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주일 대표부를 방문하고 직원들과 한일회담 대표들의 노고를 취하는 한편 제1교포 대표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2일 밤 10시 일본을 떠난 박정희 의장은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 14일 아침 6시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는 손에 태극기를 든 교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환영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정희 의장은 환영 나온 존슨 미국 부통령과 러스크 국무장관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과 악수를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존슨 부통령의 안내로 미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재미교포들의 열광적인 환성과 두 나라 국가가 온 비행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존슨 부통령과 나란히 선 박정희 의장, 국가의 재건과 광명에 찬 결의의 내일을 위해서 화약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의장의 미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존슨 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박정희 의장은 미국과 한국 상호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환영 나온 교포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웃는 얼굴로 얘기한 다음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